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담은 매실을요, 100일이 돼서 뜨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조금 더 지체해서 뭐 100일 조금 더 지났다 해도 바로 그냥 뜨시면 돼요. 100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10kg 담았었거든요. 봄에 딱 요때 지금 쪼글쪼글하게 수분이 완전히 쫙 빠지고 매실 씨와 껍질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딱 이 상태가 가장 저는 뜨기가 좋은 것 같아요. 걸러서 다시 이 단지에 액을 넣고 그대로 덮어서 발효시킬게요. 그러니까 매실이 이렇게 좀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매실이 싱싱하고 푸르고 싱싱할 때는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약간 익으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냥 뜯어서 잡수시면 돼요. 요거는 잡수시면 돼요. 이 단지에다가 또 매실을 도로 부어 놓을 거기 때문에 이제 밑에 조금 있는 거는 이거 채로 걸려낼게요. 매실을 다 던져낸 다음에요. 단지에서 지금 6년째 발효된 매실액이고요. 지금 금방 떴는 매실액은 자, 지금 금방 걸른 매실액입니다. 두 가지가 색깔이 차이가 많이 나죠. 요 금방 뜬 매실을요, 이렇게 단지에서 다시 계속 발효시키면 이런 색이 나요. 매실을요, 뜨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덮어서요, 베란다 같은 데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필요하시면 국자로 떠드시면서 계속 발효시키면 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음료수 달라고 하면요, 매실액 키스를 넣고, 요즘은 이렇게 탄산수를 사서요, 음료수보다는 훨씬 몸에도 좋은 매실 음료수입니다. 그리고 남은 매실은요, 물로 씻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냉장고 넣어놓고 그냥 이거부터 마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매실을 다 깠습니다. 이게 좀 까는 게 좀 힘들지만 하루에요, 많이 까시지 말고 한 밥 그릇씩만 까세요. TV 보면서 한꺼번에 하면 저같이 여기가 이제 아파갖고 이제 죽습니다. 잘못 묻혀놓으면 이게 좀 질겅질겅하고 좀 맛이 없거든요. 고추장을 넣는데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담아둔 잡살고추장입니다. 그리고 좀 많이 넣겠습니다. 이게 매실 고추장 장아찌가 될 거거든요. 고추장으로만 묻혀놓으면 수분이 말라서 좀 두고두고 먹기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매실 액기스를 냈잖아요. 저거를 이걸 무침을요 좀 촉촉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또 다시 맛있는 매실 장아찌가 나옵니다.